상황 안 좋지만 걱정은 마. 니즈폰에 설치한 마지막 기능이 있어. 누란 버튼 보여? 핸드폰에 행동 메뉴 들어가서 노려. 노란색. 응? 아, 공격하는 거였죠? Z를 눌러. 저를 물리치셨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은 제 생각보다 강하셨네요. 어쩌고. 어? 한 대밖에 안 쐈는데? 전부 내덕분이야.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난 그냥 네 휴대전화에 좀 바보 같은 프로그램을 넣었을 뿐이지. 저기 좀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 널 만나기 전에 난 정말로 나 자신을 좋아하지 못했어. 오랫동안 완전히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와의 영원히 가둬놓는 것 말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었어. 네, 뭔가 한 대밖에 안 썼거든요? 가봅시다. 이 회차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환한 미소? 결과는 같았군요. 아, 센즈가 있네요. 너 지금 코어를 하고 있다면서. 저녁이랑 일단 함께 하죠. 센즈와 저녁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네 여정도 거의 끝난 거지. 정말 집에 가고 싶겠군. 자, 네 기분 알아, 친구. 하지만 때론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집중해서 저도 보게 되네요. 난 스노우딘 숲을 정찰하잖아. 그렇지? 거기 앉아서 인간들이 있는지 감시해. 참 지루한 일이야. 다행히도 숲 깊숙이 들어가면 커다란 잠기문이 있단 말이야. 독구장난을 연습하기에 완벽한 곳이지. 센즈와 어떤 여성의 만남을 가진 이야기죠. 열 개쯤 농담을 한 뒤에 그 여성이 말하길. 똑똑. 누구세요? 괴물이요. 똑똑한 괴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여성과 이별을 하고 하루는 그분이 별로 웃질 않았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인간이 이 문 너머로 나온다면 제발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을 지켜가지고 보호해 주겠어요? 난 약속을 싫어해. 난 이 여자 이름도 몰라. 하지만 썰렁한 농담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니오라고 말할 순 없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 여자분과 했던 약속,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면 넌 어떻게 됐을까? 친구야. 넌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었어. 섬뜩하죠? 내가 틀렸나?
그런 말을 하고 가버렸네요. 아, 그 여자가 토리엘이었나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토리엘. 센치에 대한 비밀은 아직 듣지 않도록 할게요. 참. 이 여러분들이 채팅 치는 것도 다 유튜브 채팅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신중하게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죠? 다시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잘못 봤는데? 1회차는 노말로 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한번 깨고 두 번째 거를 불살 루트를 가고 있습니다. 박기구리님 어서 오세요. 잠깐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언더테일도 은근히 긴장이 많이 돼요, 그쵸? 긴장된 요소가 분명히 없거든요. 없는데 긴장이 됩니다. 게임이 워낙 의미심장한 게 많아서. 안무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딱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갈게요. 바다홍차 가져왔어요. 바다홍차 지금 없는데. 안쪽에서 잠겨있다. 시나먹방 없는데. 머머이 자염을 한개더 줬네요. 안에 들어있는 건 템인가? 저놈의 머머이 자염을, 아유. 아주 그냥. 위로 올라가든가. 따르릉. 가보도록 합시다. 아, 제가 템이 등록금을 내버려가지고. 시간 멘트 터집니다. 템이 등록금을 내버려가지고, 아.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가봐.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좋아, 이쪽으로 갈수 있을 거야. 누구죠? 매드직. 도망치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맞아버렸다. 오, 또 나왔어. 어? 왜 이렇게 도망을 못 치게 하지? 빡센데? 아, 살려주기가 없네요. 아니, 도망치기가 없네요. 행동. 마음 비우기. 마음
암묵이도 아니네. 살려주기구나. 노려보기를 하겠습니다. 구슬. 하나씩 노려봅시다. 하나씩. 됐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나이스 크림 먹어도 될까요? 나이스 크림 따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잘 버리죠. 그냥 가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주황주황 파랑. 불량식품을 사와서 쟁여놓는 게 좋습니까? 불량식품이요? 불량식품. 알겠습니다. 불량식품을 잠깐만요. 처음 상자에다 좀 넣어놓고 합시다. 아, 냥냥이들. 알겠습니다. 아래로 가서 이 친구들한테 비밀의 열쇠 이거 사야 되지 않아요? 아, 나 이거 아직도 이번 회차 때 깨볼라 했는데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하지? 불살입니다. 안돼. 에이, 저거는 다 죽이는 루트 떼야겠다. 학살 루트 떼야겠다. 정크푸드만 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시다. 아, 양심이. 일단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현재 불살 루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격대비 최강 쓰레기를 먹으랍니다. 세상에. 요거 버튼. 오케이. 지났고요. 순서를 잘못 알려줬네. 오른쪽으로 계속 가자.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아이, 믿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쵸? 위쪽? 참. 좀 그래요. 노래를 불러서 재워줍시다. 오케이. 요거 피하기가 너무 헤리란 말이지.
들었으니까 도망갑시다. 레이저가 전구간에 동력을 끌게. 아, 불안한데 이거. 잠깐 멈춰. 다시 끈답니다. 꺼지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멈춰. 하고 멈추고 하고 멈추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거 좀 확실히 도와줘야 돼, 그쵸? 이제 잠수탑입니다. 코어 갈림길. 북쪽 전사의 길, 서쪽 현자의 길, 어느 길이든 끝으로 향하리. 서쪽을 통해서 가봅시다. 이 퍼즐을 풀면 끝은 열릴 것이다. 두 발 끝에 넣어놓고 빼놓고 들어가고 넣어놓고 발사. 예스, 깼습니다. 계속 가보면 북쪽 방을 지나면 끝은 열릴 것이다. 고마워요 박개구리님. 웜슬롯과 파이널 프로깃이 나타났다. 도망가기가 안되네요. 웜슬롯 같은 경우는 위로하기? 맞네요. 파이널 프로깃. 칭찬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위로하기? 이게 아닐까? 한 번 더 위로하게 할까? 뭔가 굉장히 패턴이 잘 안 바뀌는데. 아우, 기 한 명 보냈고. 좋습니다. 칭찬할 게요. 확실히 더 편해졌네요, 그쵸? 힘이 압도당한다, 진짜로. 오케이, 됐습니다. 깼고요. 네, 애니비아님 어서오세요. 불사랜딩입니다. 또 오셨네요, 애니비아님. 반가워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애니비아님이 저번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쵸? 아, 피하려면 고생 좀 하겠는데? 노래를 좀 계속해서 피할 것 좀 피하고. 한 명 보냈고. 때를 보내면 칸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 안 줄어주네. 이러면 뭐 그냥 쉽죠. 노려보기에서 추적구슬. 아유, 안 돼, 맞아버렸다. 구슬 보고. 이건 비교